Worldwide K-pop Channel 1 The K. Hey, 멍하니 잠깐 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예약할까봐. Hey, 어디니 지금 네 맘. 저에게 콘서트 하기 전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저희와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오늘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 정말 기대되네요. 아, 완전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하지 않았던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희한테도 굉장히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잘할 자신 있어요. 네. 10.99도 열심히 놀 자신이 더 있습니다. 가시죠. 오늘 클럽 99는 보이프렌드의 디너쇼를 컨셉으로 진행되는데 네. 또 다양한 이벤트랑 또 공연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선정한 메뉴에 특급 만찬까지 있거든요. 와, 만찬! 네. 네, 여러분과 아주 뜨겁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넌 나 없이 잘 지내더라. 다 지운 듯 살아가더라. 그 모든 추억들도 잊은 채 살더라. 못 잊겠더라. 나 정말로 못 잊겠더라. 보이프렌드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입니다. 안녕. 보이프렌드의 클럽 99. 첫 번째 순서는 뭐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듣고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름하여 네. To My Boyfriend. 아, 박수! 첫 번째 질문인데요. 멤버들 각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이에요. 이상형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상형. 오늘의 네. 이상형. 네. 저는 약간 눈빛이 좀 섹시한 그런 섹시한. 다들 눈빛을 좀 교정하고 계시고요. 네. 네. 저는 말을 할 때 눈을 이렇게 초록초록 뜨면서 경청해 주는 사람이 오늘의 제 이상형입니다. 첫 국내 단콘 소감이 어때요? 그 기분을 몸으로 표현한다면? 몸으로 표현하는 건 또 연민이죠. 와! 그렇죠! 이제 바로 이어서 현성이 와! 와, 그렇지! 네, 이어서 정민이 와! 정현이 형!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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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자,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 얼마 전에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했는데 그때 못다한 소감이 있다면? 저희만 받은 1위가 아니라 우리 베프들과 함께 받은 1위예요. 이건 그러니까 저도 팬분들한테 축하하다는 말 해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 굉장히 뜻깊어요. 네,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다음 순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보이프렌드와 아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저희 아주 사적인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인데요. 한 팀이에요, 다. 네, 이렇게. 다 같이 팀. 네, 3세전으로 진행되고요. 셋, 넷! 아, 굉장했어요. 둘, 셋! 아, 좋지! 유력한 1위 후보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 해봤으면 지칠 때도 됐잖아. 첫 번째 퀴즈를 시작해볼게요. 보이프렌드는 학창시절 각자 다양한 특별활동부에 참여했었는데요. 민우는 제가 제빵부, 영민이는 건강 달리기 부. 달리기 하면 어떻게 건강하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공연의 특별활동부서는? 도서부.
네, 정답입니다. 이번 거는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3점 드릴게요. 질문 드릴게요. 요즘 멤버들이 각자 꽂힌 노래들이 있어요. 예. 한 소절씩 살짝 불러주세요. 영민 군부터 어떤 노래 꽂혔죠? 바보라는 노래 꽂혔는데요. 네. 너무 모르고 있죠.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 all I need. 야, 네, 멋있네요. 이런 노래인데 한번 네. 들어보세요. 저는 현성 군은 요즘에 그 까탈레나라는 곡에 춤추는 작은 까탈레나.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광민 군의 노래방 18번 곡은? 너무 어렵다. 몸으로 한 번만 힌트 주세요. 아, 바로 맞출 수 있게. 바로 맞출 수 있게. 제가 제일 바비지. 빠른 분을 보겠습니다. 바비지. 하나, 둘, 셋. 돌아줘 슈퍼. 정답입니다. 보이프렌드의 가장 뜨거운 팬을 찾아라. 저희의 가장 뜨거운 팬으로 꼽히신 한 분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민호 씨, 이건 온도부터 체크해볼까요? 나는 보이프렌드와 친밀도가 99도다. 다 99도죠? 다 99도네. 그러면은 주인공의 범위를 좁혀서 네. 나는 99도 중에 순위가 100등 이내이다. 오. 오~ 10등 아, 네, 이내. 10등 이내이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야. 몇 등이시죠? 몇 등이세요? 7등. 7등 나왔어. 3등. 3등 나왔고. 2등. 야! 일단 나오세요. 일단 앞으로 나오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야, 이게 아, 묵직하네요. 저희 이렇게 사진이 박혀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네. 선물로 드리고 헤드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가장 특별한 선물 정민이 형과 동현이 형의 미공개 자작곡의 USB를 드려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만찬을 마음껏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괜찮아. 친구라도 돼줘. 이렇게 밥 먹는 자리는 흔치 않잖아요. 팬분들과 함께 되게 좋아해 주실 팬들 생각하니까 되게 저희가 더 기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이런 것들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대화하고 눈도 마주치고 하는 게 정말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눈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보이밴드하고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와요. 예. 지금까지 보이프렌드의 클럽 99였고요. 네, 예.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앨범을 내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무대에서도 그렇죠. 그렇고요. 팬으로 인해서 출발하고 팬으로 인해서 끝납니다. 저희 보이프렌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